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레고 할 겁니다. 레고 정말 오랜만인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레고 컨텐츠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당 최소 뭐 3시간 이상, 뭐 길게는 10시간씩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가할 때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조립하고 싶어 미치겠지만, 자, 오늘 보여드릴 레고 어떤 거냐? 엘로우 레고 행사장 갔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약속들은 뭐 다 제가 지킵니다. 놀이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릴 건데, 오늘 진짜 어마무시한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짜잔! 롤러코스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일단은 뭐 박스 크기부터 어마무시하죠. 88cm, 거의 1m 가까운 넓이고 높이 역시도 51cm입니다. 파워펑션을 같이 구매를 하면 롤러코스터가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현을 할 수 있을지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다 완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안에는 뭐 못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롤러코스터를 다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에 할 건 아니지만 회전목마, 페리스 휠, 페어그라운드 믹서, 요거 세 개까지 다 합쳐서 놀이동산 만드는 모습까지 나중에 내년 초!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이 녀석 롤러코스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롤러코스터를 완성했습니다. 만들면서 사실은 뭐 손도 조금 아프긴 했고, 하루 만에 못 만들었습니다. 이틀 만에 만들긴 했는데,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지고 노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10261 롤러코스터라는 제품입니다. 2018년 6월에 발매가 됐고요. 브릭수는 어마무시하게 4,124개가 되겠습니다. 4,124개의 부품 중에 530개가 이 하얀 기둥이고요. 203개가 이 체인입니다. 730여개가 같은 부품으로 되어 있고, 단순 반복이라면 좀 단순 반복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연결돼서 이렇게 큰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자세히 하나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롤러코스터라고 써 있습니다. 조립하는 재미가 대단했습니다. COA, S는 이렇게 되어 있고 DER 되어 있고요. 레일이 뭐 진짜 여기서부터 쭉 연결이 쭉 돼서 뒤로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쭉 떨어지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피규어도 11마리나 들어있습니다. 솜사탕 쪽 가게 쪽에 하나 둘 세 명, 그리고 지금 탑승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고요. 기계 만져주시는 요 누님 아홉 명, 티켓 파는 형님 10명, 주스 파는 어머님 해서 11명, 피규어는 총 11명이 있습니다. 지금 요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열려요. 열려서 내가 탑승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고요. 나무, 네, 이쪽에 네, 연못도 작은 거 하나 있고, 얘가 떼집니다. 얘도 이렇게 나와주면요, 이거 믹서기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안에 얘들 뭐 지금 갈고 있습니다. 얘는 못 꺼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레일 위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요. 뒤쪽에는 포토가 되어 있는데 뒤에도 되게 재밌어요. 사진을 찾을 수 있는 요 사진도 지금 4장이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계단, 여기서부터 줄을 엄청 섰을 거예요. 줄을 서서 이렇게 올라가는 뒷모습. 자, 사진 안 되고요, 음식물 안 되고요, 아이스크림 안 되고요, 애기 안 되고, 건물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는 두 대가 돼 있네요. 두 대. 하늘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있고요. 이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일단 한번은 뭐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가 살짝 여기 나와 있죠. 얘를
밀어주면 이제 얘가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딱 막이 걸려 있는 거고 밀어주시면 얘가 출발합니다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허행으로 여기 오르막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돌려줄 때마다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돌려주면 이 바퀴들이 얘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같이 돌잖아요, 그렇죠? 와,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타! 한 번 더. 앵콜, 앵콜.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 오른쪽에서는 타이어가 돌려져서 얘를 밀어주고요. 터질라! 터질라! 야, 이거 진짜 꿀잼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몇 바퀴 돌려줄 거예요. 만약에 한 바퀴만 더 돌고 이제 그만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얘 타야 되니까. 얘네 타야 되면 어떻게 해요? 얘를 당겨줍니다. 바퀴가 나오죠? 올라가서. 자, 이번엔 더 빠릅니다. 그냥 바로 가요! 우와! 탁! 멈춰주는 거예요. 야, 진짜 잘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친구들 올 거 어디에요? 얘네가 이렇게 빠지면 우와, 얘네가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멈춰주고 쟤도 올려놓고요. 쟤들이 됐어. 그러면 안전 이거 그냥 빼주고 얘들을 보내줘 놓고 그래서 하! 그렇죠, 걸렸다. 그래서 얘네 띠리리리 해주고 다시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란색 롤러코스터가 하늘색 롤러코스터에 이어 올라가는 겁니다. 대박이죠? 파워 펑션이 되더라고요. 요거 설명서 보니까 요 파워 펑션 좀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좀 테스트 해볼게요. 와, 이거 봐. 제가 배터리까지. 아, 다르다. 그래도 얘도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은데? 애기의 설명을 그냥 대충 박아놨네요. 하지만 나는 한다. 자, 여기서 얘를 꽂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돌릴 필요가 없어. 자동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다 그냥 내려놓고요. 자, 돌려볼까요? 자동 어떻게 해요? 파워 펑션을 켜주면 되는 겁니다. 어, 이거 무신 아니야. 야, 미안. 엔지 전진을 해야지, 전진을.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야, 후진. 아, 이거 후진이구나. 엔지 전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혼자 알아서. 놓고 또 올라가. 자, 계속 돌아. 오늘 뭐 아주 시간 태워줄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또 여기서 보시면은 카메라가 한 대 있어요. 카메라. 야, 떨어지는 그 순간을 캐치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처음에 얘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요런 불타오르네. 약간 요런, 어? 카메라에서 보면 약간 요런 모습이었다가 요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모습인데 과연 이 얼굴일까요? 아니지. 얼굴을 바꿔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표정 궁금합니다. 과연 오르네. 우와, 떨어질 때 아저씨 표정 보이시죠? 자, 뒤에 아주 어머니 누님 얼굴. 자, 그리고 여기 올 파고 또 뿔 빠면서 다. 이게 아닌데. 10261 롤러코스터 4,000 피스가 넘는 어마어마한 레고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전시 목적도 뭐 나쁘지 않지만 따님과 아들과 가지고 노는 재미가 정말 좋은 그런 제품 같습니다. 제가 오늘 놀이동산 1탄으로 롤러코스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보니까 더 기대되시죠? 제가 회전목마와 관람차 다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놀이동산 다 전체적으로 만드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몇 바퀴 돌려줄 거예요. 만약에 한 바퀴만 더 돌고 이제 그만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얘 타야 되니까. 얘네 타야 되면 어떻게 해요? 얘를 당겨줍니다. 바퀴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번 더 올라가서 이번엔 더 빠릅니다. 그냥 바로 가요. 우와! 탁! 멈춰주는 거예요. 아, 요거를 못 잡았네. 야, 너네 한 번 더 타야 되겠다. Baby, one more time.